갔었던 신나는 곳 Atmosphere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이 가사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뛰어주겠습니까? 뛰어주겠습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스트레스 이 마지막 곡으로 다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한테도 좋은 시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다음에 우리가 너무 날씨가 좋고 지금 너무 예뻐요. 공연장도 곱박하고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꼭 한번 콘서트 라이브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 콘서트 한번 꼭 와주시던가요?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Where are you from? Sorry? You're from China. Oh, hey! Hi! Do you go to the school? Yes! Oh, 여기, 외국인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So this is for my English speakers. The song. I hope you guys enjoy the slot song. Woo! Hey, girl! 굉장히 많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손이 마구마구 들어주시는데 Hey! I see you back there. Okay. 네, 저, 겁나구나. 황소연자. 맞아. 네, 여러분. 마지막 곡. 애트모스피어 들려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 까먹었다. 제가 올 여름에 7월 1일 날 거의 3년 만에 드디어 컨텐츠를 합니다. 네, 정말 신나는 곡으로 신난다고 해야 되나?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파워풀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멋있는 노래로 7월 1일 날 컴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나요? 궁금해요?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드리냐고 매니저 언니 딱 쳐다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했어. 한 소절도 아니고 안무스포? 안돼. 여러분 7월 1일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꼭 기다려주시고 7월 1일 날 오늘 공개가 딱 되면 여러분들 바로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요? 우리 기다릴게요! 방금 이게 슈퍼였어요. 뭐라고 있는 걸까? 이거 안무가 아닌데요. 우리 제목? 슈퍼? 뭘까?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 곡 Atmosphere 들려드리고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